전 세계 여신분들, 저 머리도 안 감았고요. 세수도 안 했는데요. 우리 강아지 소리 지켜줄게, 뽀송이. 컴온. 뽀송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뽀송이. 귀여워. 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안산, 얼피동, 104호. 얘가 104호인가, 104호. 103호인가, 104호인가. 그러니까 얼피동을 보면. 이제 무슨 얼피동에 보면 죽은 아파트 정문 쭉 들어가게 되면 거기 근처에 카센터가 있어. 카센터 거기서 쭉 가면 아니, 교회가 있고 앞에 옆 건물이거든요. 104호거든요 실시간 켜서 가야 됐지. 제목이 뭐야? 사이코패스예요. 저 8차 저 16 저 진짜 성격이 어디 있을지 모르는 놈이에요. 이런 사람이 전 세계 와서 공부하지. 전 세계 뭐 뉴스가 됐든 언론이 됐든 뭐가 IT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이런 것들 하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공부하는 놈이 영상 제작하고 성원아 너 내가 니한테 지금까지 돈 준 거 다 난 머릿속에 다 기억하는 거야. 아니면 게라이트 다 있어 증거가. 새끼야 이거 너 나한테 안 주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중국이 무서운 게 아니야. 이 머리가 무서운 거야. 이 머리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야. 본인 좋아하는 거 알고 나를 피하길래 처음에 언니는 죽였어요. 왜 북한이 무서운지 알아? 우리는 다시 왜 북한이 무서운지 알아? 핵 때문에? 아니야 새끼야. 여러분들 잘 들어요. 북한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네. 어디를 튈지 모르거든. 근데 북한에서 핵을 못 던져. 왜? 지금과 독재가 몇 대째야? 3대째야. 3대째인데. 지금 북한의 오너가 누구야? 김정은 형님이죠. 제가 지금 말할게요. 북한 김정은님. 제가 전세계 유튜브를 찍고 유엔까지 먹으면요. 저 북한에 있는 강산 거기 개발권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네, 난 주머니가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전세계 인맥을 통해갖고 북한의 경제 제가 살려드릴게요. 지금 말합니다. 오너만 기다리세요. 북한 김정은님이 지금 오너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지금 김정은 분이 무섭잖아. 무서운 게 뭐겠어. 권력을 유지 야 권력 맛이 오면 무슨지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전세계 유튜브 1위 찍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면 저는 김정은 형님이나 도대랑을 할 거예요. 담배 한대 피면서. 그 담배도 줄담배 피거든요. 오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대한민국 경제 내가 살린다. 경제 제가 살립니다. 김정은님 인사 한번 드릴게요.